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대해 알아볼 리포터 김섭입니다. 지난해 청약일정 알림이 서비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3기 신도시 선호도 1위를 기록한 도시 어디일까요? 바로 하남 교산입니다. 네, 이곳의 미래 사전 청약 접수처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 취약자 대상으로 제한적인 운영 중이지만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남 교산지구 홍보 영상과 VR을 체험해보며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 공간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를 알아볼 수 있는 홍보 공간입니다. 총 사전 청약 물량 6만 2천 호 중 2만 2천 호가 3기 신도시에 해당하고 올해 사전 청약 물량 3만 2천 호 중에서는 3기 신도시 9,700호, 안산 장상지구를 포함할 경우 1만 700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11월 3차 사전 청약이 시작된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 놓치지 마세요. 이곳에는 3기 신도시 위치도와 하남 교산지구 홍보 영상 그리고 VR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체험에 앞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하남 교산지구는 뛰어난 서울 접근성과 함께 입체적인 도시 디자인 그리고 주거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며 역사와 문화가 생활 속에 함께하는 도시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서울의 중심지인 강남과 인접하여 입지가 아주 뛰어나고 송파 하남 간 도시철도와 BRT와 같은 교통으로 서울보다 서울이 더 가까운 도시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하남 교산지구는 입체적인 도시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복합 환승센터인 비즈니스 하버와 하남 신도시 남북을 스카이워크로 연결하는 도시공원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인 넓은 자족용지 공간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가 넘치는 자족 혁신도시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지역의 역사를 담은 교산 센트럴파크를 통해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 가꾸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남 교산지구를 VR로 체험해 볼 수 있는 VR 체험 부스입니다. 일과 여가, 교통이 어우러지는 하남 교산의 핵심 거점, 교산 스마트밸리부터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복합 환승센터의 단면을 보시면 철도부터 쇼핑몰, 기업 지원 공간 등 다양한 기능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옥상에는 이렇게 크고 멋진 정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BRT 환승 정류장과 걷고 싶은 공원의 모습이 참 인상적입니다. 다음으로 사전 청약 블록 및 교산 에듀 코리더를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조성된 녹지 공간이 눈에 띄네요. 아파트 앞쪽으로 공원이, 그 앞으로는 학교와 여러 생활 편의 시설이 함께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본 사전 청약 단지인 A-2블럭에서 바라보는 전경도 참 멋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산 수변 특화가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특히 하천과 접해 있어 더 걷고 싶은 멋진 뷰를 보여줍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쭉 가보시면 이렇게 하천이 나오는데요. 교통도 편리하고 일하기에도 좋고 아이 키우기에도 안심되고 풍부한 녹지 공간까지 있으니까 와, 이만한 데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여기서 살고 싶은데요. 벌써 VR 체험의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하지만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도 하남 교산지구의 전경을 VR로 살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를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작된 홍보 영상과 VR 체험을 함께 둘러보셨습니다. 오늘 저 김선미 리포터와 함께한 체험들 어떠셨나요? 하남 교산지구의 뛰어난 입지, 교통계획, 멋진 전경까지 홍보 영상과 VR을 통해 잘 체험하셨나요? 살고 싶은 도시, 하남 교산지구에 관심이 생기셨다면
사전 청약 신청 어서 서두르셔야 할 텐데요. 3기 신도시 및 사전 청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지금 아래에 나오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